해서 권리변동의 일반론이 나오죠. 일단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말해요. 1번 해가지고 권리변동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고 2번 권리변동의 모습에서 37페이지 보시면 권리의 발생이란 말이 나오죠. 1번 절대적 발생이란 말이 나오고요. 2번 상대적 발생이란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은 법률 용어가 참 어렵다 이걸 느껴지는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쓰는 말과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나온 건데 요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과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절대라 그러면 반드시 꼭 이런 말로 쓰고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의미로 쓰나요? 근데 법에서는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써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이런 말로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절대권 이런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이런 말이 나오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은 절대적 발생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상대적 발생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기는 게 뭐죠? 상대적 발생인 거예요.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다면 갑은 요 건물에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얘 소유권은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긴 것이니까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절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유권이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상대적 발생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절대라는 말은 앞으로 뭐죠?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겁니다. 상대라는 말은 뭐죠? 특정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절대적 발생 옆에 가로로 뭐라고 해야 되죠? 원시취득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건 주체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갑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게 되면 갑이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시취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발생 옆에 뭐라고 써있죠? 승계취득이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는데 을이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런 걸 또 뭐라 그래요? 승계취득이라고 해요. 아무튼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뭐예요? 원시취득.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은 뭐죠? 승계취득입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들이 나와 있잖아요. 교재 예들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예들을 보니까 모르는 말이 막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뭐예요? 원시취득이 뭔지,
승계취득이 뭔지만 개념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계취득이 다시 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죠? 둘로 나누고 있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은 이미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인데, 이거를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이전적 승계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병에게 전세권을 줬다면 병의 전세권은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승계취득이긴 한데 특징은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해 쓰고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내가 저당권을 그 사람에게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잖아요.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 그러지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해요. 왜요? 제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제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습관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구별해 쓰고 있는 것이니까 말로 써놔서 어려울 뿐이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 거죠. 그죠? 정리해 볼까요? 자,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는 것은 뭐예요? 원시지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죠?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뭐죠? 승계취득인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되죠? 그 다음에 또 나번해가지고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전적 승계가 둘로 나뉘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넘겨받죠. 이걸 우리가 뭐죠?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 이유가 상속이라면 상속은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같이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는 것은 뭐죠? 특정 승계. 상속과 같이 구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은 뭐죠? 포괄 승계. 간단하죠? 얘는 외우지 말자 그랬어요. 그죠? 개념만 잡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가 주체의 변경이죠. 일단 주체의 변경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를 다른 말로 하면 주체의 변경이라고 한다. 동의하시나요?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고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뭐죠? 이전적 승계인데 가만 보면 요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갑이었다가 소유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죠? 을로 바뀌니까 이게 뭐죠? 주체 변경이잖아요. 따라서 주체 변경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전적 승계와 똑같은 말이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번 해가지고 내용의 변경과 답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작용의 변경이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일단 개념부터 보시면 내용의 변경을요 둘로 나뉩니다. 질적 변경이라는 것과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데 권리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작용의 변경은 뭐냐면요. 권리 자체 바뀌지 않고요. 양도 변경되지 않고요. 작용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질적 변경은 뭐라고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양적 변경은 뭐죠? 권리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양만 바뀌는 게 뭐죠?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안 바뀌고 양도 안 바뀌고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 변경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권리가 변경된다 그러면 뭐가 떠올리세요?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게 떠오르시죠? 이게 뭐라고요? 질적 변경.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아파트에 뭐냐면 임차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죠? 임차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질적 변경이란다. 교재는 좀 어려운 예가 나와 있거든요. 예가 어려운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양적 변경.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소유권이라고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더라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이 있죠.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 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하고 있는 거죠? 줄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양적 변경.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거나 느는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정도만 얘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뭐만 바뀌어요? 작용만 바뀌는데 이 작용을 좀 더 쉬운 말로 쓰면 뭐라 그러냐면 힘이라고 쓸 수 있어요. 파워. 한자로 쓰면 뭐죠? 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뭐만요? 힘, 파워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이사 왔습니다. 임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뭘 했냐면 주민등록을 하며 우리 뒤에서 자세히 배우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요 주택임차권자가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민등록을 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주택임차권, 주민등록을 한 후에도 주택임차권. 권리 자체는 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하기 전에도 이 사람은 어차피 그 주택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뭘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된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어떤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인 갑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말소가 되면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을 저당권은 갑이 있을 때도 저당권, 없을 때도 뭐죠? 저당권.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인 거죠. 또 할 수 있는 일의 약이에요. 저당권은 뭐 하는 권리입니까?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래서 저당권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당권의 가장 궁극적인 기준은 기능은 뭐냐면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요. 갑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2순위의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다.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뭐예요? 질적변경. 예를 들어서 임차권자인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임차권이 뭐로 바뀌었죠? 소유권으로 바뀌었다. 질적 변경.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안 바뀌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걸 뭐죠? 양적 변경이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다면 여전히 소유자이다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돼요? 양적 변경이고 자격의 변경은 뭐죠?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만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자격의 변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주택 임차권자가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취득하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는 바람에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된다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하지만 1순위 저당권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십니다. 얘들은 뭐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소멸이 나오죠. 자, 일단 권리의 소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예요? 절대적 소멸.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건 뭐죠? 상대적 소멸이겠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자, 갑이 이 A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집니다. 소유권이 소멸되겠죠? 근데 이때는 갑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소유권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절대적 소멸인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소유권이 소멸되죠. 근데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소유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이 멸실돼서 없어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뭐예요? 절대적 소멸. 그죠?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렇게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2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요. 자, 한번 예를 좀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합니다. 을이 건물을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이제 마음에 들어서 좋다, 내가 네 건물을 사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걸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는 뭘 체결한 거죠?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 모든 절차가 다 뭐하게 돼요? 끝나게 되죠. 요게 민법의 전부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민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민법 총칙이라는 것하고 물권법이라는 것하고 계약법이라는 거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까지 하게 되면 민법이 뭐죠?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민법 총칙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법 총칙은 뭘 공부하냐면 요 의사 표시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내내 뭘 하냐면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요거만 해요. 그러면 뭐가 끝나냐면 민법 총칙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물권법 가서 뭘 공부하냐면 소유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이거 공부하면 뭐가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요. 그럼 계약법 가서 뭐 하냐면요,
청약이다, 승낙이다, 매매다, 계약이다, 임대차다 하면 뭐가 끝나냐면 계약법이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민법은 요 한 가지 거래를 완성시키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법까지 끝나게 되면 하나의 거래를 뭐 하게 돼요?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얘기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로 뭐죠?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스토리가 뭐죠?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결석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데 중간에 결석을 하게 되면 연결고리가 끊겨요. 그래가지고 두 달 수업이 아무 의미 없는 수업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냐면 너무 꼼꼼하면 안 돼.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민법은 좀 덜렁거리는 분들이 공부를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얘기가 뭐예요?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꼼꼼하신 분들은 진도를 못 나가셔. 그래가지고 막 네이버 검색해봐요. 검색해봤는데 아 그지같이 검색한 게 더 어려워.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아씨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고민해요. 그러면서 막 진도가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책을 보거나 공부하다가 이해 못하는 것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안 중요해서요? 안 중요한 것도 있지만 뒤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스토리가 뭐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들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뒤에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몰라도 넘어가셔야 돼. 몰라도 넘어가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다가가게 되고 다가서 한 번 거래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이 많이 뭐가 되고 있어요? 해결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돼요. 근데 이거를 꼼꼼하시면 진도를 못 나가지고 맨 앞대가리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앞대가리만 하면 하나의 거래의 뭐예요? 일부분만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또 조심할 건 또 마지막 조심할 거는 문제 빨리 풀지 마세요. 교재지 문제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최소한 3월달까지는 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앞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문제를 풀려면 뒷부분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을 뭐죠? 몇 번 반복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이 머리에 들어온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모르는데도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 좌절해요. 와 씨 이걸 어떻게 풀지? 막 이런다고. 나중에 다 푸시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모르니까 외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는 뭐죠?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외워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면서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틀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법은 하나의 거래를 뭐죠? 완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 첫째 결석하지 말자는 거. 두 번째 너무 꼼꼼하지 말고 시작할 때 뭐죠? 좀 이렇게 덤벙덤벙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함부로 먼저 풀지 마시라는 거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죠? 자 시작을 해보죠.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매매라는 계약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구성분자가 있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요 구성분자를 뭐라 그러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념도 알 수 있어요.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사실을 우리가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 뭐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법률 사실의 총체를 우리가 뭐죠? 법률 요건이란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자, 1. 법률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 요건이란 뭐라고 나와 있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개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된다. 예컨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은 뭐냐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을 뭐라고 해요?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건 뭐죠? 제가 설명드린 예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죠?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공부하는 게 민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우리는 앞으로 뭘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을 공부하고, 법률 요건을 공부하고, 법률 효과를 공부하는 게 뭐죠? 민법인 거죠. 얘들은 열 건 아니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률 사실에 뭐가 나와요? 분류가 나와요. 자, 이제 하나씩 배울 건데 이 중에서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한데 시작할 때는 기초로서 뭐부터요? 요 법률 사실이 뭔지부터 공부할 거거든요. 이것도 얘들이 많은데 외울 건 아니고 이거는 좀 식객이죠? 이것도 시작하면 또 한 시간 걸리니까 쉬었다가 요 법률 사실의 분류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죠? 좀 쉬겠습니다. 그죠?